올겨울 잦은 폭설이 예상되면서 남양주시가 평내 설해 대책본부를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평내 설해 대책본부는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도로 설해 대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평내 설해 대책본부를 포함한 남양주시 10곳의 설해 전진기지에서는 제설 차량과 굴삭기 등 54대의 제설 장비를 운영 중이며 CCTV를 활용해 강설에 따른 교통 흐름과 제설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16개 읍면동에서도 만여 톤의 제설재를 확보해 폭설이 내릴 경우 550여 개에 이르는 도로 노선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번 첫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한 1,800톤의 제설재를 남양주시 전역에 살포했습니다. 현재 만여 톤의 제설재를 확보하고 있고 우리 고유의 차량과 민간으로부터 임차한 제설 장비들이 88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릴 그 눈에 대해서 충분히 교통 해소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